좀 실제적인 사례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PPP 형 재생이라고 하는 사례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인구 감소라든가 뭐 이런 공공 적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짤 때 PPP형 재생이라는 걸 아예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례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했었던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일본 여행을 안 시켜주시나요? 아직 아기랑 손을 갇혀있네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 인구 20만 이상 도시들, 인구 20만이라고 하면은 뭐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군산이나 뭐 익산 이런 도시들이죠. 20만 이상 도시들은 최소 두 개 이상 공공 건축들을 PPP형 재생으로 하라는 방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최근에 국비가 들어가는 그 일본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공공 재생의 절반 가까이가 PPP형 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축물을 재생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콘텐츠 파워라든가 인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르 같은 경우도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도시예요. 5만. 인구 5만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 갔을까요? 태백. 태백, 그렇죠. 태백 같은 정도? 그런 이제 거의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시민분들은 도서관을 지원주기를 굉장히 예전부터 원했었어요. 공공 서비스로서. 근데 지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부지는 사놨는데 10년 넘게 도서관을 못 짓고 있었어요. 오카사키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PPP형 재생이라고 하는 거를 석사 논문을 쓰고 와서 기관장한테 이걸 논문을 들이밀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해보자. 근데 그 기관장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공공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에 민간이 거기에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모델을 넣어서 너무 멋있는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가 가능했던 이유가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더 먼저 감소하고 고령화가 더 심한 일본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특히 그걸 짓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공공도서관 옆에다가 8개가 되는 민간 수익시설을 붙여놨어요. 공공 땅 안에다가. 그 안에 빵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물며 술집도 있습니다. 술집이 있어요. 술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봤어요. 네, 결코 좋아하진 않지만 연구차 방문을 해봤었는데, 업무 시간 이후에 출장을 가서 방문을 해봤었는데, 우리로 치면은 시립도서관 옆에 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붙어 있냐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도서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뭐 거기 바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카페를 운영을 하는, 총괄 기획을 하는 기획력과 운영력이 좋은 팀들이 이 민간 수익시설과 공공도서관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독립서점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뭐 부큐레이션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뭐 유명 인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 명물 식당이라든가 재미있는 괴짜 아저씨들이 추천하는 서가 코너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이 지역 출신 만화가들 섹션도 따로 있다든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공공도서관에 씌웠고, 이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변에 붙어있는 빵집이라든가 뭐 술집에 나온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잘라다가 운영비를 대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죠. 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사례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인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가 19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굉장한 우범지역이었거든요. 뉴욕 갱 뭐 이런 것들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타임스퀘어 그럼 너무 안전하고 재미있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이 하고 이런 곳을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까만 옷을 입은 분들이 NYPD, 경찰들이 아니라 사설 경호 업체였는데, 12월 31일 새해 카운트다운. 3, 2, 그렇죠. 1. 퐁퐁퐁퐁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획을 하는 거가 뉴욕 시청이 아니라 민간 업체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같이 뉴욕 BID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런 팀들이 민간 협력으로 공공시설 개선들,
계단식 광장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연극, 스트릿 연극 같은 거를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공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고 빠르고 재미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민간 팀들이 다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서비스 안으로 많이 도입이 되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 서비스의 40%가 민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짠! 네, 민관 협력 이 모델을 적용을 하면 특히 지방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박사님. 근데 정말 그런가요? 문제가 없나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희 공공 건물에, 공공 땅에 민간 주체가 와서 돈을 번다고? 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되면 문제가 아닌데 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뽑히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들 좋은 의도네, 공공 예산도 없고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공간 서비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TPP 하는 거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왜 쟤네가 되냐, 뒤에서 뭐 받아본 거 있지 않냐, 너네 저기 뭐 지분이 있냐,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통 그런 운영 주체를 뽑는 방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들이 발표 평가라든가 뭐 서류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이뤄지고 시민들은 이분들이 어떤 사전 조사를 했는지, 사전 검토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 저분들이 한다더라 라는 것만 최종 성과물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이 어쨌든 투입되는. 그렇죠, 그렇죠. 주주님께서 네. 내 돈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결정 과정들은 1도 몰라. 1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의 이제 운영자 선정 과정은 서류 심사. 저희가 이전에 어떤 것들, 어떤 경력들을 가진 업체 다라는 거를 이제 서류로 내고 발표 심사. 뭐 이제 이 공간에다가 이런 멋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 심사를 하죠. 근데 그거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것도 이제 뭐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게 꼭 답이다 라고 하는 건 아직은 없지만, 저희가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발표 심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운영자를 뽑는데 적합한 방식이냐 라고 하는 거에 좀 의문이 있었어요. 특히나 공공의 일을 많이 했던 분들은 PPT만 잘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수가 있어요. PPT뿐이라고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주주로서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공간을 PPT 하나를 보고 결정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직접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작게라도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요즘에 경연 프로 이런 거 많잖아요. 형처럼 오디션 프로? 노래를 불러본다든가, 아니면 가서 뭐 하면 빵이라도 하나 구워본다든가, 공연 기획을 해본다든가 라는 거를 실전이랑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추격판으로 직접 보면서 아 이런 팀들이 이런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라고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장을 심사위원, 교수님들, 뭐 박사들, 무슨 공무원 분들 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심사 점수에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조금 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주는 방식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짠! 얼마 전에 저희가 워크숍이라고 하는 행사도 했었죠. 워크숍은 이제 워가 전쟁 같은 워크숍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지원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평가 지표, 공모 지침,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이제 녹여서 만들어보고자 설계 워크숍을 했었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투명성,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로 자기들이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건지,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고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가서 발표하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을 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서로 합의가 된 평가 지표에 의해서 본인들이 평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같은 원리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사회 실험이라고 하는 방식도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발 더 나아간 방식으로서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특혜 10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일부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문화회관 그 현장의 그 실제 공간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세 팀이 오셔서 이제 자기 기획의 일부를 거기 실제로 구현해 보는 것을 시민분들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게끔 열어볼 생각입니다. 이 절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차의 투명성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조사한 내용들을 다 끝난 다음에 종이 보고서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비슷한 뭐 절차들이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은 아주 나중에야 사후에 이제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되곤 했었는데 저희는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 첫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헤매이면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중간중간씩 꽤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사 현장을 갔을 때 정말 자주 들었던 게 내정자가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죠. 이미 너희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전에 그런 사업들이 꽤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드리고 저희도 모든 것들을 다 깔끔하게 완성을 하고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게 막 좀 거칠고 어리기서기하지만 그렇더라도 부끄럼 없이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계속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짠!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민관 협력에 있어서 이제 공공과 민간 이 사이에 공정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군산시민문화회관 사업 안에서 저희가 그 3자죠. 사실 되게 많은 군산시민분들께서 저희가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새롭게 운영할 운영자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뭐 자주 듣는 오해가 너네가 운영하는 거냐, 너네가 운영자를 찍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그럴만한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군산에 엄청 다니면서 이제 작년에는 시민문화회관 옥상에서 스케이트 파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사진 공모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지난 5월에는 이제 거인의 초대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행사를 하기도 했었죠. 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가장 큰 범위의 역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민간과 공공이 지금까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 아예 독립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회의하고 돌아서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막 싸우고 막 문제 생기고 뭐 소송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갖고 있던 팀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한다는 거는 중간에서 뭔가 이 통역을 해주고 번역을 해줄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의 언어랑 공공의 시스템도 잘 알고 있고 민간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있는 그런 팀들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쉽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을 민간의 상위적인 주체가 운영을 한다. 근데 민간 주체가 이 공공 건물의 운영자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수많은 선과 제도와 관례와 지역의 정치 구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영화 미션 임파서블 요즘 영화 뭐가 있어 보이는데 고인물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가서 가져와라고 하면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 장벽들을 아슬아슬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합법적이고 좋은 절차를 겪어가면서 지나가면서 운영자들한테 매력적인 공간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굉장히 또 섬세하고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업무가 있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짠! 두 번째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민관협력이라고 하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지역에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수익에 대한 고민을 1순위로 하실 테니까 이분들이 생각하시기 전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의견과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예전에 어떤 기억들이 있어서 어떤 추억들과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걸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된 일이라서 하지만 어느 운영 주체가 오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왜 또 웃으시는 거죠? 아니요 앞서 흘러간 되게 많은 저희 피땀 눈물의 그쵸. 과정들이 아래에서 이거 자료하면 좀 더 우리 아무튼 민간 팀들이 자유롭게 운영을 하되 기존에 있었던 공공이 다 정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지만 그렇더라도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지역분들한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공공적으로 배제되는 분도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선을 그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시범 운영이라든가 지역 분석 자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휴가도 못 가고 이렇게 아일라이 섬을 이런 식으로라도 진짜 지금 아일라이 섬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닌가요? 짠! 연구진이 이제 통역사 역할이자 네. 기획사 역할을 그렇죠. 겸하고 있고 저희는 올해 말 2021년 말이면은 깨끗이 깨끗이 될까요? 이미는 미련이 더 없었죠. 아, 그렇죠. 너무 애정이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힘들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제 손을 털고 그 이제 뽑히실 새로운 운영자 팀께 모든 것을 이제 넘겨드리고 떠나게 되겠죠. 새로 들어오게 될 민간 운영자 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너무 복잡한 제도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저런 압박과 구속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노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저희 땅을 다지고 덤불들을 잘라내고 지저분한 늪 같은 거 메워주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드러나진 않겠지만 사실 꼭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매력적인 공간이나 콘텐츠가 가능하려면은 그것이 가능한 이제 법적 제반 사항을 다져야 되고 그것이 저희 국제연구기관으로서 저희가 하는 주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해야 되니까 연구실로 돌아가. 금방 가시네. 일하셔야죠. 네, 일해야죠. 네, 그렇죠. 저희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이제 매력적인 장소로 거듭나려면요 주식회사 군산시청의 주주이신 군산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과 또 노력들이 관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모쪼록 열심히 해볼 테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또 말해도 돼요? TMT와 함께 저희 남은 휴가를 내년에 멋있는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시민문화회관으로 가고 싶습니다. 진짜요? 매력적인 공간에 진짜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무서운데? 네, 오늘 제가 박사님 이제 휴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음료도 못 마셨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짠 하고 네, 성공적인 운영자 선정 과정을 이제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짠.